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 공을 든다라고 하네요.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든다. 붙어있어야 될거 그녀는 든다. 그녀가 듭니다. She holds 무엇을 the ball. 그럼 그녀가 공을 들지 않으면 그렇죠. Doesn't hold the ball. 그녀가 드니라고 묻고 싶으면 She hold the ball. 오케이. 그다음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튕긴다. 붙어 있어야 될 거. 그녀가 튕긴다. 그녀가 튕긴다. She bounces 무엇을 the ball.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던진다. 붙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그녀가 던진다. She throws 무엇을 the ball. 오케이.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패스한다. 붙어야 될 거. 그녀가 패스한다. 그녀가 패스한다. passes 무엇을 the ball. passes the ball.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잡는다. 붙어 있을 거. 누가 뭐 한다? 그녀가 잡는다. 그녀가 잡는다. She catches 무엇을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그녀가 달린다. 그녀가 달린다. She runs. S 잘 쓰고 있죠? 오케이. 누가 스티브가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좋아한다. 누가 뭐 한다? 스티브가 좋아한다. 스티브 앞만 길어봤자 히니까 스티브가 좋아한다. 스티브 likes 무엇을 더브. 오케이. 누가 제니가 뭐 한다? 걷는다. 제니 앞만 길어봤자 쉬니까 제니가 걷는다. 제니 walks. 오케이. 누가 브라이언이 뭐 한다? 웃는다. 브라이언 한번 길어봤자 쉬니까 누가 뭐 한다? 브라이언 laughs. 브라이언 laughs. 그다음 누가 줄리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찬다. 줄리 한번 길어봤자 쉬니까 줄리가 찬다. 줄리 kicks. 줄라이 핸드폰 뭐 어차피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이니까 줄리 킥스 더뭐 오케이. 누가 수미가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산다. 수미 앞만 길어봤자 쉬니까 누가 수미가 뭐 한다 바이스 무엇을 더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챕터 2 누가 뭐 한다 파트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진도 조금 더 나갈게요. 그거는 시험이에요. 챕터 3. 있나요? 없나요? 챕터 3 있죠? 오케이. 자, 챕터 3에서는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합니다. 비동사에 대한 얘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 또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MREs, M is R가 있으며, 각각 함께 쓰이는 주어가 다르고, 뭐다 아는 얘기. M은 I am만 만들죠. 그 다음에 R는 뭘 만든다? You are, they are, students are. students 한번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한단 말이죠. we도 빠졌죠? 뭐도 한다. we are도 하죠. 어쨌든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도 있다니까. 이건 몇 인칭이라 하고 2인칭 단수 복수 똑같죠. 그러니까 are 쓰는 거고요. 복수죠. 복수. 복수니까 are죠. we도 복수죠. are는 주로 뭐와 함께 복수형과 함께 사용된다. 그다음 is는 3인칭 단수. 다시 말해서 3인칭 단수라는 걸세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he, she, it을 얘기하죠. he is, she is, it is와 함께 쓴다. he is, she is, Jenny is, Jenny she니까 it is, this is, this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이것, 그것이니까 my name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is와 함께 쓴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뭐다 아는 거죠? 무슨 뜻과 이다와 있다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다란 뜻일 때,
오케이. 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주로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나 뭐가 온다, 어떤 것이나 어떤이 온단 말이죠. 것이나 어떤이 와서 앞에 주어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떻다 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명사이다, 어떤 형용사이다 라는 말이 것이다, 것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것이다를 만들고, 것,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어떤시가 있으면 어떻다를 만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나 명사를, 자, 이거는 문법적 용어입니다. 앞으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보어에는 뭐를 재료로 만든 보어도 있고, 명사를 재료로 만든 보어도 있고, 형용사를 재료로 만든 보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보어가 있다? 명사 보어와 무슨 보어가 있다? 형용사 보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또 생각해 보면 보호를 할수 있는, 자, 선생님이 건물하고 건물을 짓는 재료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동사니 이런 것들은 뭐의 명칭이라 그랬냐면 재료의 명칭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바닥이니 벽이니 기둥이니 천장이니 창문이니 이런 것들은 뭐의 명칭이다? 역할의 명칭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티브 이즈 티처, 이거 예를 들게요. 스티브 대 티처 하면은 지금 비동사 뒤에 뭐가 와 있습니까? 명사가 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되었다? 선생님이다란 뜻이 되었고, 그럼 하는 역할이 뭐냐? 이어 티처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보어다 이겁니다.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벽을 만들 수도 있고 기둥을 만들 수도 있고 바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명사가 할수 있는 건 문장에 뭐도 할수 있고 주어도 할수 있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시킬 수 있는 역할은 주어도 할수 있고 또 무슨 어도 할수 있고 목적어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할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어도 할수 있다. 근데 보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는 없어요. 우리말에는. 여러분들이 6학년이니까 서술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서술어.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못 들어봤나요? 서술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가르치나? 오케이. 한 2년 전 학생들은 다들 들어봤다 하던데요. 주어는 못 들어봤어요? 주어는 들어봤어요. 주어는 들어봤는데 서술을 못 들어봤다고? 자, 여기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서술어라고 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다시 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국어에선 서술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요거 다 있죠, 다. 다, 이걸 보고 서술 격조사라 그래, 서술 격조사. 은는 이가를 보고는 뭐라 그래, 은는 이가. 은는 이가를 보고는 주격 조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을, 를, 에게를 보고는 무슨 격조사라고 하겠어요? 조사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은, 뭔가를 갖다 붙여서 뭐를 결정하는 거냐? 뭔가를 갖다 붙여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가방. 명사죠, 그냥. 그렇죠. 가방을 이랬어. 그럼 얘한테 역할을 주는 거야, 이제. 너뭐 해라? 목적어 해라, 이거야. 여기다 을 떼버리고 가방이 이랬어. 그러면 가방이라는 명사의 재료에 대해 넌 이제부터 문장 속에서 뭐 해라라고 시킨 거야. 주어를 해라. 라고 시킨 거야. 가방이다를 붙였어. 그럼 넌 이제 원래는 명사였는데, 재료는 명사였는데, 너 지금부터 뭐 해라? 동사를 해라. 서술어 해라. 그렇죠. 정확한 용어는 국어니까 서술어 해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를 붙여서 역할을 정하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를 막, 나는 어제 가방을 샀다. 이래도 되고, 가방을 어제 내가 샀어. 이래도 되는 거고. 뒤죽박죽, 우리말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 왜? 뭐를 붙여서 역할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을 보면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은는 이가가 붙었는지 을을 에게가 붙었는지 뭐뭐 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만 보면 얘가 무슨 맥인지 알기 때문에 막 순서를 막 바꿔도 돼. 영어 선생님이 오늘 영어법을 뭐 빡세게 가르쳐줬다 이래도 되고 영어법을 빡세게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이래도 상관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 왜 안 돼? 얘들은 뭐를 중심으로 뭐를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에 뭐가 그 단어가 동사의 앞에 있냐 동사의 뒤에 있냐라는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역할이 되는 거야. 영어와 우리말이 무엇이 뭐 예를 들어서 더 뭐 예를 이런 건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더 백 바이 미 by I 이랬어. The back by I 이랬어. 뭐라 그럴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I by the back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얘가. 얘 앞에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뒤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비동사 얘기하다 갑자기 위치에 대한 얘기 했네요. 어쨌든 뭐 그래서 다 아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보어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오직 어떠니 어떻다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것이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 그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명용사 보호다 명사 보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뭐 형용 뭐 투부정 니네 학교는 좀 하더라만 니네 학교는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현재분사니 이런 얘기 안 하죠. 영어 시간에 니들은 좀 했나요? 그렇죠. 자 그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게 왜 안 좋냐 하면 너 모르고 올라가. 이게 안 좋은 건 뭐냐? 애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몰라. 투부정사, 동명사 여러분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 사이에 다리를 놔주겠단 말이야. 니들이 내가 지금 막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현재분사니, 관계대명사니, 뭐 접속사니, 전치사니 뭐 아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해봤자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뭐 어떤 시니 뭐 이름 시니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이제 학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명사니 형용사니 뭐 동사니 주어니 목적어니 이런 말들을 슬슬 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들이 쭉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형광펜으로 하나를 한 군데를 쫙 칠하자면 여기에 M, R, is네. 뭐 어쨌든 전부 다 여섯 문장 있는데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무슨 동사? 전부 다 비동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해피에다가 내가 파란색을 칠했어. 그러면 또 파란색 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뭐 하여튼 내가 해피에다 파란색을 칠하고 스튜던트에는 빨간색을 칠했다 치자. 그러면 또 파란색? 파란색 칠할 녀석이 어디 보이나요? 새드죠. 뭐 요렇게 덩어리라고 봐도 되고요. 새드만 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또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여기도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하늘색으로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칠한 건 지금 무슨 보호를 다 파란색으로 그렇죠. 형용사 보호. 행복하니 행복하다 됐고 매우 슬프니 매우 슬프다 됐고 매우 좋으니 매우 좋다가 되고 있죠. 그러면 또 빨간색 칠할 건 남은 것들이죠. A student, a ball, a teacher.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것도 전부 다 명사 보호죠. 그러면 비동사가 하는 역할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될 때 다시 정리하면 무슨 뜻으로 이다란 뜻으로 사용될 때는 결국은 형용사와 명사를 뭐로 바꿔주고 싶단 말이야? 동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행복하니 행복하다 되는 거고 학생이 학생이다가 된 거고 슬프니 매우 슬프니 매우 슬프다가 되고 공이 공이다 선생님이 선생님이다 매우 좋으니 매우 좋다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결국 비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면 뜻이 이다란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다 어떤이다 어떻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일 때는 수학 공식이 뭐하고 똑같은 역할이다? 등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거를 영어로 하면 1 플러스 1 is 2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이다. 2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B동사는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동사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보호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막 붙인 거예요. 보호라는 말은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뭐를 가지고 보호라고 하냐면은 원래 뜻은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럼 왜 보호라고 했냐? 나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학생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말인 거죠. 그는 어떤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냐? 매우 슬픈 상태라고 설명을 해주는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이다란 뜻이 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있다에서 조금 바뀌어서 뭐 왔다가 되기도 해요. 뭐 he is from Korea 한 뭐예요? 그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 출신이다. 이 뜻이죠. 뭐 이다란 뜻이다. 왔다란 뜻이다. 다 똑같은 뜻이고요. 있으려면 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왔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안 가르쳐 줄래요? 왜요? 오케이. 비밀이니까요. 너한테는 왠지.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when이나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언제 있다. 콘서트가 9시에 있다 이런 뜻이죠. 가보고 싶죠. 누구 콘서트? 방탄 콘서트에 가봐야 된다. 또 어디에가 와도 당연하다.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부사라고 부른데,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그랬어? When, where, how, why. 귀에 딱쟁이 앉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here. Here의 뜻이 뭐예요? 여기에 이런 뜻이죠. In the box, 상자 안에. 그러면 뭐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렇게 뭐라고 물을래?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아, 눈 감고는 좀 힘들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her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re are you? 했겠죠. Where are you? 그러면 뭐 인도박스 묻고 싶으면 Where am I?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상자 안에 갇혀 있다. You are in the box. 맞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desk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 한다? Where is he? 자, 일반 동사 아니야. 비동사야. 그 다음에 home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home은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집, 가정.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집으로. home이 집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란 뜻도 있어. 그 말은 home이 이건 이제 내가 시를 묻겠죠. 당연히 무슨 시로도 쓰이고 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뭐로도 쓰인다? 부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죠. 어찌 시로도 쓰인다. 어디잖아. 어디 이거. 그렇죠? 그러면 I'm home at 5라는 이런 대답에서 home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what이 아니고 뭐가 되어서 날아가야 돼? Where are you at 5 o'clock? 너 5시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죠. I'm home. 난 집에 있어. 또는 at 5 o'clock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are you home? 너 언제 집에 있냐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eve is in the box, in the b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부르면 되겠고 is Steve. Where is he? 한 거죠. Where is Steve? 그 다음에 on your des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ere is this computer? 컴퓨터 어디 있니? 네 책상 위에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는 뭐, 이런 거 보이죠? in, on, in, at,
온. 선생님 지금 형광펜 노출한 것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그렇죠 전치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전치사가 안 붙어 있는 애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here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여기에 그렇죠 뜻이 여기에란 뜻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전치사 없이 뭐로 만들어진 거다? 부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I go to there야. I go there야. 그러면 there는 만들어질 때부터 전치사 필요 없이 뭐다? 부사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중등부 수업을 계속하다 보면 이 단어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한번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abroad라고 읽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studied abroad 이렇게 써요. 혹시 abroad 이 뜻? 그렇죠. He studies in abroad도 아니고 at abroad도 아니고 그냥 he studies abroa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왜 in도 안 붙고 at도 안 붙냐면 이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해외에서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러니까 뭐처럼 here나 there나 home처럼 그냥 전치사 필요 없이 날 때부터 뭐로 만들어진 거다? 부사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땐 전치사를 안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중등 필수할 때 abroad 만나봤죠? 네. 그 다음에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는 줄였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대명사는 I, he, 뭐 암만 길어봤자 했던 그것들입니다. 됐습니까? 그것들을 보고 대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I는 뭐 I am은 I'm, you are는 you are, he is, she is, it is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또 그 얘기 하겠죠. 이거 하고 이거는 제발 좀 구분해라고. 오케이. 그래서 it is의 줄임말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이죠. 얘가 it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무슨 뜻이었어? 그것의 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의 장점들이 뭐였어요? It's a good point 였죠. 됐습니까? So here 시험을 선생님이 대충 훑어봤는데 전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어떡하니? 어? 공부를 안 했던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화난, 행복한, 졸린, 친절한, 피곤한, 저기에, 여기에, 방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영하고 리더스뱅크 꺼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투 할 차례고 워크북 다들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읽고 조사할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는 이제 다 정해왔죠? 네. 그래서 뭐 순서는 뭐든가요? B, A, C. B, A, C더라. 그럼 이따 이거 아니다. 또 다른 의견? 아 맞아요. B, A, C. B, A, C. 아니 나 이걸 안 봤으니까 저거는 맞지. 승빈이도 B, A, C에 동의하십니까? 빨리 펼쳐봐. 해. 네? 그렇지 않았어요. 이쪽 몰라. 뭐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 그렇구나.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Do animals enjoy music? Do animals enjoy music? 좀 이따 왜 여기 do가 왜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왜 뭐 did도 아니고 왜 does도 아니고 왜 하필 do인지도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Do animals enjoy music? 몰라도 아, 몰라도 됩니까? 네. 아하, 그렇구나. 아, 뭐. 이제 중이, 뭐. 오케이. 그 다음에, according to a study.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Animals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Animals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do. That we do. Okay. 왜 하필이면 didn't도 아니고 doesn't도 아니고 왜 don't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뭐는 뭐인데?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because. Animals have a different hearing range from humans. Animals have a different hearing range from humans. Hearing range가 뭐였더라? 청각 범위, 청력 범위.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 Hearing range. 전번에 뭐 선생님 아까 지웠는데 진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for example. Unlike humans. Some animals prefer high-toned music. Some animals prefer high-toned music. High-toned가 뭐였더라? 높은 음소의 주파수가 높은. 됐습니까? 피아노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 그렇죠. 이쪽에 누르면 팅! 그래요. 둥! 그래요. 그렇죠. 이걸 high-toned music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피아노를 만약에 이게 진동 숫자가 이쪽을 누르면 진동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진동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왼쪽 이쪽 딩 아 둥 하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low toned music이란 말이에요. 이건 low toned. 저쪽 아마 high toned.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1초에 몇 번 이 진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귀에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동하는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 그럼 나중에 과학 시간에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재밌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굴절 뭐 이런 거 배우고요. 굴절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왜 밤에는 왜 술 마시는 아저씨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우리 집에 잘 들릴까 뭐 이런 거 배우게 됩니다. 진짜요? 예전에 조용하니까 조용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뭐라고? 예전에 과학책을 한번 짜갔어요. 선생님 영어나. 아, 예, 과학도. 원래 과학도 재밌습니다. 과학도 가르쳐도. 완전 재밌습니다. 재미없어요. 뭔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B로 갑니다. 계속해서, recently. 좀 이따가 recently 하고 같은 뜻의 말들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몇 개 봤죠? recently. 그렇잖아. 맞죠? 오케이, 아닙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a musician named David T.A. Musician named David T.A. Composed the music for cats. Composed the music for cats. He took the purring and the suckling sounds. He took the purring and suckling sounds that cats make, and turned them into music. Turn A into B가 뭐지? 아까 뭐 전번에 보니까 이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던데 turn A into B가 뭐예요? A를 B로 바꾸다.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them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them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뭐 them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잖아. 딱 보면 알죠. 그쵸? 뭐 묻겠어. 그쵸? 네? 아닌가 봐요. 아니야.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야? 응. 그들 을이야. 그럼 뭐겠어? 그 목적격. 그래. 을에게 목적격 조사라매. 아, 그런 거 못 들어봤다. 그 다음에. 얘는 왜 턴 니꼬라지로 생겼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턴이 아니고 턴드라는 꼬라지가 되었는지. 왜 꼬라지야? 맞습니까? 잠깐만. 오케이. 뭐 이렇게 문법입니다. 왜 턴을 쓰면 왜 안 되고 왜 턴드를 써야 되는지 배우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A로 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when cats listen to T.S. music. When cats listened to T.S. music, they became calm and rubbed their heads. Against the speakers. This means that they liked the music.
that they like the music. 텟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 그 다음에 참 this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This means that they like the music. they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네. 그니까 오케이 7분 남았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계속해서 C 부분 읽을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So music is no longer just for humans Music is no longer just for humans Okay, it is for animals too For animals too Mayb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Will be music channels.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럼 또 이렇게 읽었네. 미안.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and concerts.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and concerts for animals. For animals. 여기서 읽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물어볼 것 같아? 일단 단어부터 물어볼까요? 노란 거가 뭐였더라?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뭔가 not의 뜻인데 not의 뜻을 약간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더 이상은 아니다. 뜻이에요. 그냥 not 쓰면 그냥 아니다죠. 그렇죠? 근데 노란 걸 쓰면 더 이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maybe는 뭐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채널은 알죠? 뮤직 채널 하면 뭐 우리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뮤직 채널 뭐가 있나요? 뭐 Mnet 뭐 이런 거 있죠? 아, 안 봅니까? 오케이. 오케이. 왜요? 뭔지 됐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조사해오냐? So music is no longer just for humans.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 is for animals too. Mayb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자, there will be 하고 뭐를 비교해오냐 하면은 there will be 하고 there is 하고 그 다음에 there are 하고 그 다음에 there was 하고 there were 하고 얘들을 좀 비교해서요.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어. 어. 맞춰서 글씨가 이상해졌어. 맞나? 아, 진짜. there is 글씨가 이상해졌어. 아니 이가 완전 다른 글씨처럼. 헤이, 어차피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조사하기 숙제를 본격적으로 내야 되겠죠? 다시 There is, there are, there were. 뭐 언제 숙제했는데? 그렇죠, 그거 말하라 그랬지. 뭐 내가 그 조사하기는 언제 됐는데? 그 오늘 오늘 굉장히 어디 뻥을 치고 있어. 오케이. 일도가 맨날 논단 말이 안 돼요. 맞나? 아니 토요일은 사자마자 토요일은 사자마자고 일요일은 풍풍하니까 할 시간이. According to는 뭔 뜻이었어요? 뭐에 따르면. The answer is yes. However,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do. 2는 여러분들이 2에 대해서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조금 힘들긴 할 거야 이 2는. Hey, this is because animals have a different hearing range from humans. For example, unlike humans. 자, unlike의 반대말이 뭔지. unlike의 반대말. 그럼 뭐 해오느냐? like가 몇 가지 뜻인데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뜻일 때의 반대말하고 이 뜻일 때의 반대말 왜? 한두 번 아냐? 라이크에 대해서 세 번째 조사하는 건데 분명히 라이크가 이런 뜻도 있을 때 이 뜻의 반대말은 뭐고 저런 뜻도 있는데 저런 뜻일 때 반대말은 뭔가 그 다음에 prefer는 뭔 뜻이었어요? prefer 더 좋아하다 그러면 얘 영영풀이가 이 속에 뭐 어떤 뭐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Like. Like의 의미가 있는데 더 좋아한다니까. Favorite. Favorite? 근데 like에다 뭘 더 붙이면 될 텐데. Most. Most까지가. Like 알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고요. 네. Like 하겠다. 예, like에다 뭘. 더... like. 예, 여러분들 영영사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알고 몰라요. 모릅니까? 네. 되게 쉬운데. 몰라요. 뭐 처음. 알지 못해서 네이버요. 이게 들어가나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 답답. 나는 네이버.
이렇게 친 다음에 이러면 네. 우리말 뜻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면 용영풀이 나오겠죠, 뭐. 됐습니까? 배럴 넷 어쩌고 어르르르르 네 좋은 거 그걸 또 적고 됐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웬이 몇 가지 뜻 배웠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세 가지 다 배웠어? 두 가지 배웠잖아 한 가지 배웠다고? 어디 뻥을 치고 있어? 1번이냐 2번이냐 됐습니까? 나도 모르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they became calm and robbed 에서는 they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y 그 다음에 이거 name의 몇 번째 녀석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가 많아요? He took the purring and suckling sounds that cats make and turn them into music. So music is no longer just for humans, it is for animals too. 3. 자, 여기에 써 있는 거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목적격 뭐 어렵습니다. 자, that이 I like that도 있죠. 지금까지 배웠던 that의 history, 역사를 살펴보면 I like that도 배웠고 I like that book도 배웠죠. 이게 똑같은 대신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시사라 그래요. 지시사 이걸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 He said that he was handsome. 오케이 that은 이상하게 썼네. 오케이 이거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그죠? 겉 만드는 대시라고 배웠죠? 그쵸? 근데 무슨 대도 있느냐? 이런 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그쵸? 잘 안 해요. 그래서 I like the shirt that you are wearing. 내가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드냐면 셔츠가 마음에 든대죠. 셔츠는 셔츠인데 누가 뭐 하고 있는? 네가 입고 있는. 자, that 빼고 you are wearing 하면 뭐야? 네가 입고 있는 중이 다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that 때문에 다자 떨어지고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뭐 어떤 셔츠? 네가 입고 있는 셔츠. 어떤 씨가 길이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간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The same man that I met yesterday is her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냐 하면 그렇죠. He is here. 그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남자죠. The same man이니까. The same man은 same man인데 I met yesterday 했던 same man이 내가 어제 만났던 똑같은 남자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이 여기 오늘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 met yesterday 하면 내가 어제 만났다죠. 네. 근데 that 때문에 내가 만났던이 된단 말이야. 내가 어제 만났다가 내가 어제 만났던 뭐가 뭐 됐다고? 내가 어제 만났다가 내가 어제 만났던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뭐도 있다? that도 있다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하늘색으로 칠한 것 중에 프리퍼 빼고 이 두 that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that 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예문만 얘기하면 catch, make 한 뭐야? 누가 뭐 한다? 고양이들이 낸다 이 뜻이죠. 이게 지금 소리니까 만든다 보다는 낸다 그러면 얘 때문에 여기에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 얘 똑같아요. 우리가 한다죠 여기에 저 우리가 한다인데 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음악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두가 우리가 이거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대동사라 그래 대동사 대명사가 있으면 대동사도 있어요. 그럼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것 대신 다시 쓰는 거고 대동사면 뭐겠어? 그렇죠. 앞에 나왔던 하다시 대신 쓰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